보통 이제 하면서 중량 몇 킬로 정도로 해요? 중량을 좀 다룬다고 하셨으니까. 한 100까지만. 100까지. 100으로 해서 뭐 한 6회 정도? 네. 7회, 6회 정도. 6회 정도. 어. 뭐 한 번 더 몸푸실 거죠?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그럼 우리 중량 어떻게 올릴까요? 일단 10kg? 예. 10kg? 10kg 올려서 일단은,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명근 씨. 명근 씨 하는 대로 한 20회 정도만 예. 한번 반복해보죠. 중량 하나 더 끼고? 아니면 지금 이걸로? 한 번 더? 아, 계속 칩씩 올려? 네. 어. 지금, 네. 오케이. 일단은 요걸로 해서 자세를 한번 다시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세를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네. 지금 운동할 때 보면 이제 흉곽이 열리는 정도가 되게 좀 낮아요. 지금 가슴 내가 보지 못했는데 가슴이 조금 납작하죠? 네. 넓긴 한데 납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흉곽이 다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되니까 이제 수축이 끝까지 안 되거든요. 가슴이 밀고 나오질 못하는 거야, 다. 그리고 이제 바벨이 떨어지는 지점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바벨하고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명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넘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가슴이 자극이 더 잘 온다고 생각했을 텐데 조금 더 밀어주면. 근데 그렇게 하면 어깨에 부담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 원래 알던 대로 바벨이 수직 저항을 받게끔 해가지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하부 쪽에다가 발을 떨굴게요. 떨군 상태에서 이 바가 내 팔꿈치하고 수직을 이루어서 일자로 이루어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예.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리듬감이 나쁘진 않아요. 템포가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운동이 급하다고 해야 되나? 완전 이완이 되고 완전 수축이 되고 그 기간이, 아, 시간이 있는데 완전 수축 이완이 안 되고 그 전에 그냥 다 움직여버려. 이완이 되기 전에 올라가 버리고 수축이 다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하니까 약간 템포 낮춰가지고 천천히 하는 걸로. 10개만 제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립이 본인한테 조금 좁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팔꿈치가 살짝 안쪽으로 인을 시켜야겠죠. 자, 스톱하고 발을 내리는 지점을 약간 밑부분에 스톱하고 스톱. 흉곽만 최대한 들어 올려볼게요. 더 최대한, 이게 최대 올린 거죠. 이 흉곽 높이를 유지를 해야 돼요. 시작.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 여기까지. 다시 하나, 둘. 이완할 때도 흉곽을 하늘로 위로 밀어 올리고 수축할 때도 한 번 더 들어 올릴게요. 다섯, 여섯, 스톱. 팔 한번 끝까지 수축 한번 이끌어보세요. 팔이 약간 이렇게 내외전돼서 가슴으로 밀어 올리고 완벽하게 수축이 끝나면 내려갈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만. 다시 하나, 위로 쭉, 둘, 셋. 흉곽 들어 올리고 수축을 이끌 때 들어 올려야 돼요. 이완할 때도 들어 올리고 수축을 이끌 때도 들어 올리고. 두 개만 더. 수직 운동. 하나. 오케이. 우리가 끝까지 바벨을 내려서 여기 보통 가슴을 찍잖아요. 터치를 하는데 그 터치를 하는 게 내가 최대 이완을 하려고 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속임수를 써서 편하게 운동하려고 치팅을 주는 건지 그걸 파악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되게 정직하게 운동이 돼야 되고 보통은 다 가슴 찍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이완을 끝까지 이끌려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튕겨버리니까 그리고 운동할 때 가슴의 움직임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을 느끼는 것도 그게 제일 첫 번째이지만 이제 가슴이 보통 길어졌다가 수축이 될 때 볼록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 자체를 이끌어내야지 보통은 자극은 잘 온다고 하는데 가슴의 움직임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 또는
가슴 외측만 걸려가지고 외측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명문 씨도 가슴 외측에는 자극이 잘 오는데 안쪽까지 수축을 이끄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립을 안쪽을 먹이려고 하면 그립을 좀 더 좁게 잡은 다음에 팔꿈치를 내외전 시켜서 완전 끝까지 수축을 시켜야 돼요. 수축을 시켰을 때 수축 정점 지점에서 약간 멈춘 다음에 더 수축을 유도하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한번 누워볼게요. 이런 몸이 다이어트를 해서 뺐을 때 가슴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잘 갈라지는데 다시 한번 들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려가서 스톱하라고 하는데 멈춰봐요. 시작. 여기서 스톱 했으면 최대한 빠르게 올려봐. 쭉. 하나. 다시. 그거보다 더. 하나, 둘. 더 빠르게. 쭉. 둘. 하나, 둘, 셋. 쭉. 올릴 때 완전 팔끝까지 핀다고 생각하고. 넷. 다시. 스톱하고. 이완할 때도 명치를 들어 올릴 거고. 천천히. 수축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들어 올리면서 수축을 해요. 네. 빠르게 올려. 쭉! 더 빠르게 컨트롤 안 돼요? 더 빠르게 쭉! 끝까지 쥐어짜고 끝까지 더 쥐어짜. 다시 세 개만. 하나 둘 두 개 숨막 들어 올리고 쭉 짜고 하나 더. 오케이. 요게 우리 무게를 하나씩 내리고 한번 운동을 해보죠. 이 벤치 60kg가 가볍다고 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 무게인데 무겁게 하면 또 되게 무거운 무게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막 일정한 리듬감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천천히 집중한다고 이렇게 천천히 네거티브 잡고 천천히 올리고 하잖아요. 뭐 그게 뭐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축을 이끌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딱 수축 지점에서 고립이 근육이 날리지 않고 딱 고립을 잡아준다는 가정하에 내가 탕 쳐서 올렸을 때 이게 털리지 않고 그대로 딱 수축해서 잡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게 강하게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그 차 사고 날 때 차가 천천히 가다 박는 거랑 같은 무게여도 빨리 가다 박는 거랑 그 힘이 다르잖아요. 이 웨이트도 똑같아요. 웨이트도 수축할 때 고립이 날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파워풀하게 팍 수축을 하는 게 수축 끝까지 먹으니까. 그리고 내려갈 때도 이완이 딱 어느 정도 가슴에 걸릴 때까지만 내려갈게요. 끝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외측이 다 충분히 이완이 됐다고 느껴지면 그냥 그 상태면 바로 올리는 걸로. 오케이. 우리 중량 내렸으니까 개수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완할 때 흉곽을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수축을 하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흉곽이 뒤로 밀리면서 죽어버리면 가슴이 수축되는 느낌은 더 잘 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슴이 움직임은 더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할 때도 흉곽을 들어 올리고 수축할 때도 의도적으로 내가 얘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할 때 쭉 들어 올렸다가 수축할 때도 한 번 더 들어주면서 수축. 이번에 1회 1회 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톱하고 바벨이 명치 선상에 하부 쪽으로 스톱. 한번 천천히 내려가. 스톱 해보고 지금 팔꿈치가 살짝 뒤로 빠져야 돼. 살짝만 뒤로. 오케이. 잡고 치고 쭉. 하나. 계속 의식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한 거 명치 들렸다가 하나 둘 쭉. 다시 쭉. 다리 지면에다 딱 딛고 내려오는 범위가 너무 깊어요. 여기까지 쭉. 하나 둘. 흉곽 들어 올리고 이완하고 스톱. 이완한 상태에서 스톱.
수축 이끌 때 흉곽 한 번 더 들어봐요. 오케이. 흉곽 자체를 같이 들어올리는 거야. 가슴하고 쭉 팔 끝까지 더 수축 이끌고 10개만 더 팔 덮여볼게. 끝까지 스톱 꽉 조여봐. 흉곽 오케이. 다시 내려올 때 흉곽 들고 올리면서 흉곽 더 들고 쭉 다섯 개 더 업. 하나 하나 둘 업. 둘 셋 들어 넷 라스트. 오케이. 박명근 씨. 어, 명근 씨 지금 보면 항상 그러니까 몸 모양이 나랑 약간 비슷해요. 어, 몸 모양도 비슷하고 이 가슴 모양도 비슷하고 약간 몸의 장점이나 단점이 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제 이완할 때는 최대한 이완을 하는데 수축할 때 흉곽이 거의 대부분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자극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모션이 나오거든요. 흉곽이 죽어버리는. 그럼 모아지는 느낌은 더 잘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 이 등이 굽은 거. 여기 등 상부가 굽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를 열고, 여기 열고 트레이닝이 돼야 돼. 나도 이거 좀 신경 써서 운동하면서 볼륨감이 조금 좋아지긴 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플랫 할 때는, 플랫 벤치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정석적으로 뭐 말하기로는 뭐 저 꼭지 선상이나 저 꼭지에서 한 1cm 위에 선상에 발을 놔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슴 하부에다 거는 거를 좀 노력을 많이 해요. 하부에. 그래야 볼륨이 좀 생기니까 거의 명치에다가 건다는 생각을 하시고 팔꿈치가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깨 전면이 많이 먹으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쭉 한번 스톱하고 스톱 스톱 최대한 빠르게 올려봐요. 쭉 쭉 오케이. 최대 이완한 상태에서 살짝 잡아주고 쭉 외측에 중량이 걸리면 다시 쭉 오케이. 스톱하고 수축하는 순간에 여기 명치를 다시 한번 올리고 흉곽 흉곽 다시 뒤집으면서 쭉 다섯 여섯 천천히 내려가고 쭉 일곱 여덟 올려 올려 그렇지 그렇게 같이 올리라는 거야. 같이 열 열 개 더 하나 주먹에 힘 꽉 주고 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내려서 살짝 스톱 스톱하고 흉곽 다시 올리면 같이 오케이. 그렇게 네 개 하나 힘 둘 셋 오케이. 5kg씩만 올릴게요. 5kg씩. 우리 막 벤치 프레스 할 때 제일 기본적인 자세 취할 때 뭐 견갑 뭐 어깨 후인 시키고 견갑 하강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아는데 실제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견갑 하강이 안 이루어지는 하강이. 하강이 되면서 흉곽이 열리면서 트레이닝이 돼야 어깨 움직임이 없는데 보통은 견갑이 딱 하강된 상태에서 중량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 이완할 때 그 하강된 게 풀리면서 어깨가 살짝 이렇게 위로 먹거든요. 어, 지금 명근 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계속 견갑을 밑으로 넣어야 돼. 넣으면서 흉곽을 열어놔야 돼. 근데 이완할 때 그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완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슴이 받아야 될 무게가 분산이 많이 되는 거야. 어, 저도 그 문제가 똑같았어요. 정말로. 딱 시작 자세를 잡을 때 발을 뜬 상태에서 애초에 어깨가 최대한 패킹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에 뜨기 전에 흉곽 아치로 만들어 놓거든요. 반대로 내 흉곽은 딱 스톱해보고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흉곽은 들어 올리고 어깨는 밑으로 내려야 되고 발로는 계속 바닥 밀고 있어요. 바닥 밀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시작 다시 하나 여기서 깊이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빠져요. 둘
팔을 내가 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필게요. 최대한으로 쭉 피면서 가슴 안쪽까지 수축 이끌게요. 매스가 지금은 작기 때문에 가동 범위 수축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지금 속까지 먹거든. 이제 10개. 스톱. 흉곽 죽으면서 어깨 빠진단 말이야. 어깨 안으로 뒤로 밀어넣고. 시작. 하나. 더. 둘.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쭉. 하나. 둘. 셋. 내가 다음에 할 때 한번 핸드폰 영상 한번 잠깐 찍어줄게.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가슴이 안 생기는. 무거워. 지금 내가 이렇게 흉곽을 들었잖아요. 들어온 상태에서 발을 잡고 어깨가 다운이 돼 있잖아. 이렇게 다운돼서 패킹이 돼야 되는데 내려올 때 패킹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흉곽 들리고 있는 거랑 견갑 밑으로 밀어 넣어서 어깨 딱 패킹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완할 때 얘가 흉곽이 살짝 죽으면서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야. 모여있는 상태에서 발 중량을 받아버리니까 자극은 진짜 잘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이 된단 말이야. 가슴이 모아져 있는 이 흉곽 죽은 것 때문에 가슴이 모아지니까 모아진 상태에서 이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늘려지잖아요. 모양은 모아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늘려지니까 자극은 잘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늘어난 상태에서 또 더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아진 상태에서 늘리는 게 아니고 모아진 상태에서 늘리다 보면 이 정도 되면 딱 걸려요. 실질적으로는 더 이완이 될 게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흉곽을 열어놓고 최대한 높이 잡아놓고 근육을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에서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패킹, 어깨 패킹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얘를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뒤로 돌려서 그죠? 더 조금만 봐 내릴게요. 내리는 부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번 패킹 시켜볼게요. 어깨. 시작. 다시 하나. 보면 이 어깨가 지금 밀고 나오잖아요. 네. 다시 한번 뒤집어. 어깨 뒤집어서 놓고 한번. 놓고 해봐. 봐봐요. 발을 잡았다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 상태에서 묶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묶이고 이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완을 할 때 이 어깨가 지금 회전이 되면서 위로 밀고 나오거든.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밀어야 돼. 어깨 움직임이 딱 통제가 될 때까지만 이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 다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어깨 관절을 패킹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짧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짧은 사람은 짧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차츰 늘려가면 돼요.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 명근씨 한번 잡아봐요. 최대한 어깨하고 흉곽 들어올린 거 신경 쓰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여기 지금 딱 이 정도가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올려야 돼. 하나. 내 어깨가 빠지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이완하고 여기서 둘. 둘. 셋. 끝까지 밀어 올리고. 넷. 다섯. 지금 이 정도가 내가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동 범위거든요. 쭉. 이렇게 운동이 되면서 조금 지쳐갈 때쯤 되면 어깨가 많이 빠져 이제. 다시 흉곽 한 번 더 밀어잡고 어깨 백킹시키고 자세 한번 잡고 다시 하나 세 개만 더 둘 어깨 꽉 누르고 하나 더 오케이 힘들다 그냥 지금 운동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잘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개선해 가려고 하면 되니까. 그냥 나 지금 거의 빈발로 많이 연습해야 돼. 한 10kg 정도 해서 지금도 방금 전에 한 10개 정도 했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씩 늘려 가요. 중량 욕심 안 내도 진짜 가슴 한 3개월이면
모양도 바뀌고 볼륨감도 훨씬 좋아질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흉곽 여는 거. 여는 상태에서 운동 되는 거. 그 다음에 과도한 위안 범위까지 내려가지 말기. 제가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나 애초에 팔 위치 자체로 넣어놓고 팔 위치 자체로 좀 밑으로 내리려 하면 어깨가 되게 불안하다고? 어깨 불안한 게 어깨 빠지니까 그러는 거야. 맞아, 위로. 빠지니까. 위로 빠지니까. 근데 그게 빠지는 게 어깨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뒤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날개뼈를 못 잡아주는 거니까 계속 벨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 벨트에서 코어를 딱 잡아놓고 계속 거기다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몸이 약간 반 아치형을 유지해가지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견갑이 빠지면서 계속 어깨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볼륨감 채우려면 진짜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하게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작년에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그렇게 바꿔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이거는 뭐 다행히도 몸의 단점이라면 단점이 좀 비슷하니까 더 파악이 잘 돼요. 그리고 보통은 수축 지점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버릇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약간 횟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동 범위를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리듬감으로 퉁퉁 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가슴 끝까지 쥐어짜지지가 않으니까 수축이 끝까지 안 돼요. 보통은 팔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구간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쥐어짜서 미는 구간이 마지막에 팔이 끝까지 펴져서 가슴이 양쪽으로 서로 밀려나는 느낌을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그거 잡기 전에 그냥 내려와 버려요. 겉에만 걸러가고. 명근 씨도 수축 끝까지 하는 걸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라스트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하다가 힘이 들면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급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이제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 선을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 채우려고 하다 보면 급해져요. 그러면 차라리 한번 내려놓고 잠깐 쉬어. 한 10초 정도 쉬고 다시 또 들고. 아니면 그냥 정점에서 잠깐 쉬든지. 정점에서 수축해놓고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수축 풀고 긴장 풀고 잠깐 한 5초 정도 쉬다가 조금 가다듬고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발로 바닥을 더 밀어요. 더 지면 마찰을 더 일으켜서 몸을 더 활처럼 만들어. 더. 최대한 뒤집을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완할 때 흉곽 들어올리고 수축할 때 같이 들어올리고 8 9 10 스톱. 지금 잠깐만 해놓고 10초만 쉴게요. 지금 또 지치니까 이완할 때 흉곽 내려가. 이렇게 흉곽을 최대한 들어올리면 내려오는 범위가 되게 짧아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 짧다고 느껴지니까 더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죽는데 사실 그렇죠. 다시 잡고 조금만 더 넓게 잡아. 너무 다시 10개. 다시 하나 둘 셋. 이완할 때 들어올리고 수축할 때 같이 들어올리고 팔 끝까지 펴주고 쭉. 다섯 개. 하나. 가슴의 움직임을 보라고 했어요. 쭉 이완했다가 동그랗게 말리고 라스트 하나. 오케이. 덤벨로 넘어가시죠. 덤벨.